안녕하세요, 옆집편입니다. 춤? 땅? 아, 어제 대표님이 이거 사주셨잖아요. 근데 근데 되게 무겁다. 네, 엄청 무거워요. 그래서 케이스 따로 또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. 좀 가벼운 거. 이제 삼성 매장 같이 갔었잖아요. 근데 거기서 이거 못 산 거 있었던 거 같아서. 아니 원래 생일 이런 거 이제 안 찍을라 했는데 대표님이 찍으셔서 저도 이제 제가 받는 거 이제 영원히 한번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. 그 어저께 그 아 한 번 정도 남기고 싶어서. 아, 그럼요. 아 그러면은 미안한데 이렇게 자꾸 내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. 아니야? 아니야? 근데 어제 삼성 매장에서 어디로 가라고 했었잖아. 태조도 여기 있잖아. 여기 타워디네. 전 그게 어딘지 몰라서. 아, 이건 우리 암프 쪽 가는 방향에 있어. 코이 TV 영상도 이제 아마 내일이나 뭐 내일이나 올라갈 거고. 그래서 이제 너무 길어지면 안 될까 봐. 제가 뭐 갖고 싶은 게 아니라. 아니, 네가 진짜 필요한 거 같으면 내가 바로 사준다니까. 진짜 꼭 필요해? 꼭 살면서 이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면 내가 꼭 사주려고 그랬지. 꼭 필요한지 생각하고 얘기해. 아, 그 정도는 아닌데. 이제 제가 뭐 시계 좋은 거 차본 적이 없었는데 뭔가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요. 이런 영상에도 남기면 되게... 아, 좋아. 나도 간간히 차는데 좋아. 받는 게 되게 불편해서. 아, 불편하지. 그래서 이제 제가 옆집 형을 위해서 이벤트 했던 그 생일 영상 한 번 더 보고. 네, 이제 그 이런 브로맨스. 브로맨스. 네, 제가 그걸 찍었으니까 억지로 받는 거 찍으려고 하는 거죠. 네. 설득이 조금 됐어. 아, 조금 됐죠. 조금 됐어. 많이는 안 됐고 조금 됐는데. 아니, 네가 필요한 거 같으면 그거 사자고. 나는 원래 뭐 더 좋은 것도 사줄 생각 있었는데 진짜 장난하려는 게 아니고 그 소연이하고는 미리 기획했던 부분 중에 그 나오자마자 20일을 사서 내가 이제 내 핸드폰을 바꾸는 척을 하면서 네 걸 사줄라 그랬거든. 아, 진짜요? 진짜로. 그냥 뭐 어쩔 수 없었지. 근데 코이가 먼저 더 좋은 의도가 있었으니. 그럼 어제 좀 깜짝 놀라셨겠네요. 핸드폰 사러 가려고 했을 때. 망감이 교차됐지. 돈 굳었다? 뭐 이것도 있고. 내 컨텐츠인데? 뭐 이것도 있고. 망감이 교차됐는데 어쨌든 뭐 좋은 의도에서 사준 거니까 뭐 누가 사주든 너가 근데... 필요한 걸 사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. 가볍게 뭐 오토바이나 자동차 같은 거 사주려고 했는데 시계로 때우자. 제가 먼저 시계로 결정 끝. 잠깐만. 이거였나? 이거였어? 맞아요. 맞아? 마치 3. 아, 그러네. 네. 오늘 250만 동 할인해 준다는데? 아, 진짜요? 아니, 뭐 오면 할인을 해줘. 왜 오늘만요? 몰라. 뭐 오늘부터 할인해 준다는데? 아, 오늘부터요? VIP another color. Go, my one color. One color. 이거 맞지? 네,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가격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. 990만 동에서, 그러니까 1000만 동에서, 1000만 동이 50만 원이거든? 네. 50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깎아주는 거지. 와, 17만 원 할인이 30% 할인인데요? 나쁘지 않은데? 가격 좋다. 가격 좋다. 100번. 그럼 고민도 없이 결제해. 아, 사줄 때 쿨하게 사주지. 이 정도면 대표님이랑 저 시계 담당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러네. 내가 시계 좀 사줬네. 시계 이런 거를 안 차는 게 아니라 사실 없어서 안 차고 있었던 거라. 아, 진짜? 네. 핸드폰이나 시계나 이런 거 뭐 많은 좋은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더 시간을 짜임새 있게 써라 라는 의미로 주고 싶으니까. 생일 축하하고.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하루였으면 좋겠다.
생일 선물로 누구한테 핸드폰이나 시계 같은 거 받아본 적 없지? 아 처음이죠. 아 이건 진짜 네. 근데 너가 우리가 뭐 그냥 네 생일이어서 사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받을만 하다고 아마 다 인정해 주실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. 그 많은 분들이 같이 곧 다가오는 찬영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기분은 좋은데 뭔가 막 나 좀 축하해 줘 막 이러는 거는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.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. 그죠? 거의 다 조금 받는 거보다 주는 게 좀 더 익숙하겠지. 그거와 똑같이 우리들도 나도 그렇고 코이도 그렇고 스카이도 그렇고 그 마음으로 주는 거니까 그냥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찬혜가 그냥 그대로 쭉 잘했으면 좋겠어. 그런 거 있잖아요. 원래 조금 고마우면은 아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데 너무 고마우면 이제 표현 잘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아. 너무 죄송하면 죄송하다 말 못하는 것처럼. 아 진짜. 근데 그거 표현 안 하면 네. 모른다? 아 그렇긴 하죠. 식당 알아보고 있어요. 식당? 뭘 밥 먹으러 가게? 아 제가 보통만 살려고. 아 진짜? 네. 오. 좀 고급진 데로 지금 알아보고 있어서. 아 좋다 좋다. 네 이번 주 금요일쯤으로 한번 가려고. 아 그래요. 생일 파티 이런 거를 별로 어색하지? 네. 나도 좀 어색하더라고 생일하고. 근데 그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니까 작년부터 좀 즐기기 시작했어. 익숙해. 코인은 미리 줬지만 네. 나는 그 당일날 줄게. 저번 달, 이번 달, 최근 한 달 지출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? 아니 뭐 소파에 오토바이에 또 뭐 있죠? 아직 공개 안 한 거에 뭐 많이 사신 거 같은데 라면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. 뭘 줘서 이렇게 그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거면 난 예전부터 좋더라고 그냥 기분이.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보물찾기에 그 숨기면서 즐거워하는 사람과 내가 찾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갈라진다면 나 이렇게 숨기면서 아 찬혜가 요거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스타일. 아 요즘 소설 읽으세요? 왜? 좀 말이 멋있는데요? 아 이게 검정색 45mm 워치3 한국에서 네. 삼성에서 43만 7천 원 이렇게 팔더라고. 네. 근데 여기서는 37만 얼마에 파는 거지? 아 조금 더 싸게 사는 거네요? 할인 받아서? 오. 와 진짜 깔끔하다. 진짜 깔끔한데? 전시된 거랑 완전 다른데요? 요거 아마 그 무선 충전기 받은 거에 위에 올려도 아마 충전 될 것 같은데? 아 이거 시계를 충전하는 거예요? 여기 원래는 여기에 충전하는 거야. 여기에 이렇게 올려서. 아 그래요? 시계 충전하는 이렇게 거예요? 뭐 한 번. 아 저 몰랐어. 진짜 몰랐어. 아, 요거 시계만 따로 충전하는 거야. 아 오늘 엄청 많네. 아 그러면. 아 오케이. 오 가죽끈이 마음에 드네. 생일 언제시죠? 좀 남았어. 아 멀었죠. 그래서 제가 옆집형 생일을 준비하느라 거의 일주일 걸렸었어. 아 맞아. 아시잖아요. 아 고생했지. 생생내는 거야? 브로맨스. 아 브로맨스. 브로맨스. 오케이 오케이. 1개월 이내 오류가 있으면 새 것으로 교환해주고. 네. 2개월부터는 그냥 발송으로 저걸 해주나 봐. 아. 1년 워런티 있고. 아마 한국과 똑같을 것 같은데 그거는. 아니 어제 핸드폰부터 할인 받은 게 한 50만 원 되겠는데요? 그러게 아니 갑자기. 럭키가이네 럭키가이.